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좀 희망을 보였던 확산세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확진자는 110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떤지 바로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 발생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어제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전날 20명에서 2배 늘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에선 어제 73명이 나와 전날의 36명보다 역시 2배 급증했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100명 가까이 줄어 2,200명대에서 2,100명대로 내려왔고 위중, 중증 환자는 5명 줄어 139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388명을 유지했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도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 FDA가 이번 주 중 백신 긴급 승인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3상 임상에서 두 번째 접종을 한 뒤에 최소 두 달 동안 상태 추적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승인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선 전에 백신이 출시되긴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간밤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개발도상국에 우선 배정하겠다면서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